안녕하세요. 어느 겁쟁이 목사의 공황장애 일기 저자 김대환입니다. 본 영상은 저처럼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크리스천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는 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했고 또 성격도 활달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긴 것일까? 처음에는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회개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죄가 없진 않죠. 그렇지만 제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상 징후에 대해서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신앙의 프레임 안에서 다 풀어가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이 존재하죠.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사업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들을 다 신앙의 이야기만으로 풀어가다 보면 자칫 신앙적인 겸손을 넘어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보다는 두려움만 남게 되죠. 계속 하나님의 눈치만 보게 되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과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을 갖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을 살펴보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치료하시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모르겠다입니다. 제게 왜 공황장애가 생겼는지,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의학적인 원인들은 분명하죠. 자율신경계가 잘못되어서 발생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신앙인들은 이것만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질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인생의 시간을 다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병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질병을 갖고 할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헌신을 합니다. 학업을 마친 뒤에는 뉴욕주의 시얼스버그라는 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여기에서 그는 해나라는 여인을 만나 1954년 2월 4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커싱 목사님은 열심히 맡겨진 목회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아내 또한 그의 사역에 큰 동역자였다고 굳이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커싱 목사님의 사역에 아내의 역할이 적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뉴욕주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커싱 목사의 아내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커싱 목사 부부는 첫 사역지였던 시얼스버그로 돌아와서 건강을 돌보면서 목회를 지속했죠. 그러나 1870년 7월 13일 커싱 목사의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커싱 목사의 어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얼마 뒤에 그에게도 마비 증세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는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목회를 할수 없게 되어서 그는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촉망받고 유능했던 이들 부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분명 그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깊이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그런다고 해도 우리 중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그 모든 폭풍과도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그래도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후 이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약 3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겼고요.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 등과 같은 여러 찬송가 작곡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라는 곡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때 우리의 질병이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원망덩어리가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여정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를 살아내기가 버거울 만큼 숨이 막히고 답답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께 드리고픈 말씀은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시되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지내시면 보다 이 병을 이겨나가는 데 많은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가진 크리스천들의 모임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꼭 그런 교류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찾아오셔서 같은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나누고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간들은 제가 커뮤니티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